법원이 전광훈 목사가 제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30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에 등록했지만 한기총에 소속되지 않은 교단의 추천서를 냈고 범죄수사 경력 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선관위에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30일 정관 규정과 대표회장 선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정관에 따라 공동회장 중 연장자인 보수개혁 김창수 목사를 임시 대표회장으로 선임하고 한 달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해 후보 등록을 거쳐 대표회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